지금, 지방에, 예, 그 참고인 김모 씨의 죽음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른바 법카, 바꿔치기를 한거 아닙니까? 카드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김모 씨가 이 배소연 씨라고 하는 김혜경의 비서, 5급 비서 아닙니까? 그 소유 빌라에서 뭐 3년인가 이렇게 살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참 어처구니없는 말을 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상관이 이 열 손가락으로도 부족한데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자기가 뭐 이게 추수리나 염력 막 이런 것도 못하고 우리나라가 이게 무당의 나라도 아닌데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닌데 장풍도 못 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염력, 추수, 장풍도 못하고 무당 나라도 아닌데 이게 내한테 왜 책임 묻느냐? 나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죠. 떠들고 있는데 오리발 정도가 아니라 덮어씌우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재명, 제가 이게 이재명께 한번 물어보죠. 이재명, 그럼 이게 유한기 씨가 죽은 것도 이게 당신과 전혀 무관하냐?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 유한기, 그 다음에 김문기. 김문기가 죽은 것도 당신과 이게 전혀 무관하냐? 골프 같이 쳤는데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결국 이 유한기, 김문기, 이분이 위례동의 위례 있잖아, 위례 신도시. 거기 가장 핵심 정인이 유한기입니다. 그렇죠. 위례. 그 다음에 대장동에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김문기입니다. 그러네요. 이분이 한달 이내 간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 이병철 씨도 이재명의 그 변호사비 대납, 이 폭로하면서 개딸들이나 이재명 씨한테 엄청나게 시달린 거예요. 물론 이게 자연산지 뭐 다툼이 있지만,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린 겁니다. 이 죽음이 당신과의 전혀 무관하냐?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에 그 김모 씨 있잖아요. 이분이 그 기무사 상사로 성남시에서 정보관 하면서 이재명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로 10년 이상을 정보관을 했는데, 그 지역 기관장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산하기관의 비상임 이사도 하고요. 엄청나게 그 친한데요. 저는 결국에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스스로 한게 아니고, 저는 스스로에게 그 극단적 선택 자살을 당했다고 봅니다. 자살을 당했다. 왜 이재명 근처에 4명이나 죽은 게요? 저는 자살 당했다 봐요. 그건 왜저 근거를 두 가지만 되면, 이재명의 특징이 자기 손에 돈을 안 묻히죠. 이 말은 밑에 사람한테 불법을 밑에 사람한테 다 시키잖아.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사건이 터지면 전부 이게 꼬리 자르기로 네가 다 책임져. 이쪽으로 이게 다 떠넘겨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심리적 압박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잘못을 했는데 이재명이가 자기한테 꼬리 자르고 다 떠넘깁니까? 진실을 밝힐 수도 없고 이재명이 불 수도 없고 자기가 다 떠안으면 이게 구속될 거 없고 이러고 이게 고민하다가 스스로 이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게 많아요. 이게 결국은 이재명이가 불법을 이용하고 꼬리 자르기로 버리니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이게 이재명이가 전혀 무관하다, 책임 없다는 거는 정말 이게 후한무치한 개변이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뭐 본인이 스스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런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성남에 가면 힘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재명 주변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시장 책상 위에다 발턱 올리고 계신 분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해서 무슨 짓은 못 하겠습니까? 겁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럼요. 상당히 그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김모 상사 있잖아. 배소연이라고 같이 사는 이분이 그 물론 이제 그 법인카드 공범 맞죠? 자기 카드로 결제하고 배소연이가 가가지고 취소한 다음에 법인카드로 하고 이랬잖아요. 공범은 맞아요. 근데 그 거기에 주범은 이재명이고 그다음에 김혜경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거 정도 가지고 구속되거나 심한 거는 자살할 정도는 아니에요. 법인카드 자기가 빌려준 거는 공범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
구속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이런 상황 아니죠. 예. 뭔가 큰 게 지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뭔가 있죠. 뭔가 있으니까 아마 살해 협박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본인이 너무 괴로워하다가 하는데 저는 거기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돈 문제예요. 네. 대소연 돈이 얽혀 있습니다. 대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불법 선거운동 즉 공직선거법으로 조사를 받았거든요. 여기 옆집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초밥이나 샌드위치, 복요리 전부 옆집 있잖아요. 거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불법 아지트 있잖아요. 2402호. 이재명. 합숙소. 이 합숙소. 비밀 아지트. 그거하고 연결되거든요. 법인카드가. 네. 처음에 이게 법인카드 쓴 게 그 집에 가는 음식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보를 담당하니까 이재명의 불법 선거운동, 그 옆집까지 네. 포함해서 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가장 그러네. 중요한 거는 저는 이재명의 비자금이라고 봐요. 자, 비자금에 대해서 보면요. 네. 배소연이가 이게 아마 미국서 이혼했다는 말도 있고 살다가 한국에 왔잖아요. 그러고 그게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격리로 취업했거든요. 이재명 사무실에 격리. 예. 격리란 게 저도 변호사 사무실에 격리가 있잖아. 예. 그러면 이게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이재명의 알죠. 자금을 관리한다. 예. 이렇게 보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배소연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하고는 별거 하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 따로 분당에 살고 배소연이가 이게 그 수원에 이 남자하고 동거하는 거 보면 본 남편은 이혼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2016년인가 결혼을 했는데 그 후로 뭐 이혼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별거 하는 것 같아요. 그 남자에게 따로 사니까 분당에. 그러니까 별거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한 이분하고 이제 동거를 한 거죠. 내연 관계네요. 그 수원 법원 앞에 영통 있잖아요. 예. 거기 4층짜리 건물 있잖아. 예. 거기 3층에서 동거를 했는데 근데 이 배소연이가 격리 월급이 얼마 되겠어요? 그다음에 공무원 뭐 7급 5급 해봤자 그게 월급으로 생활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배소연이가 큰 건물을 세 번 샀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뭐 2000년에 성북구에 산 거는 빼더라도 네. 2000년대는 아직 이재명이하고 관계 없으니까 2000년에 성북구에 그 아파트 빼더라도 결정적으로 큰 게 두 개 샀는데 저는 둘 다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2010년 7월 2010년 7월 잠실에 리센트 있잖아요. 예. 이걸 이게 9억 5천만 원에 삽니다. 그러니까요. 2010년 7월이면 이재명이가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잖아요. 선거죠. 예. 그럼 여기 선거 때 돈도 많이 들어오고 당선 축하금부터 돈이 많을 겁니다. 남은 돈인가? 뭐 여러 안 남은 돈뿐 아니라 이게 뭐 여러 군데 성남 이제 성남시장 되면 이게 보험 드는 사람도 많고 예. 돈이 그거 다 이게 배소연이가 관리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거 때 쓰고 남은 돈 그거 이제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몰빵을 아니면 이게 앞으로 성남시장 되면 좀 잘 봐달라고 가져오는 뇌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예. 이런 이게 돈들 그냥 이게 현금으로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게 요지에 개발될 걸 잘 알고. 이재명이가 또 그런 거는 빠꿈이니까. 그래서 이게 리센트를 9억 5천에 샀잖아. 그러니까. 9억 5천에. 지금 이게 22, 3억 하죠. 예. 요게. 떼돈 벌었지. 과연 배소연, 예. 너 돈으로 샀으면 너게 자금 출처를 한번 대봐. 그리고 이게 계좌로 돈을 보냈는지, 현금으로 보냈는지 한번 이게 어떻게 돈을 지급했는지 소명해봐. 그러니까요. 이걸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아. 이 자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이거. 경찰이, 이건 엄청난 걸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어가고 있네요. 법인카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돈이라면 이거는 뭐 그냥 경천 동지로 이게 이미 끝났죠, 이재명은. 그 돈 어디서 났느냐? 뿐만 아니라 차명 부동산이 벌써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예. 그렇잖아. 아. 이게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 어디서 돈 굴러올 데가 없어요. 그 전 것도 대출 빚이 있던데 정릉에 예. 2010년 7월 잠실에 리센트 9억 5천 이게 돈이 어디서 났냐 이 말이야. 예. 그러네요. 자 마지막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부동산이 3개죠? 네. 3개죠. 그것도 이게 또 선거 때야. 2014년 짭짤한 이게 재선 때죠. 어떻게 부동산이 딱 선거 때마다 삽니까? 그러네요.
선거 때마다. 선거 때 돈이 많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죠. 예. 2014년이 선거 때 재선할 때 아닙니까? 예. 그때 그것도 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법원 앞에 수원지방법원 최고 요지 있잖아요. 광교. 법조타운에다. 법조타운 광교. 예. 이게 그때는 건물도 제가 알기로 이게 제가 작년부터 수원에 옮겼거든요. 예. 원래는 이게 아주대학 앞에 법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광교로 이게 법원 다지가 이전한 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예. 그전에도 뭐 개발 소문이 있었겠지. 예. 엄청나게 땅값 많이 올랐습니다. 노른자위로. 그런데 그 정보를 알거나기 아니면 이재명이가 노후에 또 자기가 변호사니까 법조단지에 그 건물이 필요하죠. 또 이게 개발되면 엄청나게 오를 거 아닙니까? 예. 땅값이. 그러니까 2014년에 아, 영통에 영통 법조타운에다 탁 땅값만 이게 한 6억 얼마? 예. 땅값만. 그리고 이게 거기다가 또 이게 건축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배소연, 너기 4년 전에 9억 5천 짜리 사고. 아니, 여 집은 공무원 월급에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걸 이렇게 그, 사가지고, 특히 어머니 앞으로 50, 지 앞으로 50 해놨더라고. 어.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 어머니 39년생인데. 노인네가 아무 그게 없는데. 지금 이게 그, 땅값만, 그 다음에 그, 공사비도 들 거 아닙니까? 네. 돈이. 그렇죠. 건축비가, 땅값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요런 게, 그, 자금 추정만 하면, 요것도 게, 저는 법주단지에 이재명이 변호사나 투기 목적으로, 그 선거 때, 그 자금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의 개인 쓰는 자금은 주로 이게, 그, 배소연이가 담당하고, 예. 경리니까. 예. 그 다음에 선거나 공적으로 쓰는 거는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쪽이 김인섭 씨 있잖아요, 옛날에. 예. 김인섭, 백현동. 예. 이런 분들이 자금을 했거든요. 예. 자금 덕에 여러 군데 이재명이가 분사시키긴 한 것 같아요. 따라서 일개 여직원 변호사 사무실이 여직원 김현장에 가도 한 300만 원대 줍니다. 예. 이재명이가 주면 얼마 죽겠어요. 그 월급 모아가지고 이렇게 건물 세 채를 산다? 이거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리고 어머니가 39년생이면 나이가 몇인데 그 절반의 지분을 갖게 했어요. 그 말 되게 그것도 불법 명의신탁이죠. 네, 명의신탁이라고 봐야죠.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저는 이 자금만 추적해 버리면 엄청난 게 나올 겁니다. 이재명이 왜냐하면 이게 배소연이가 이재명이 분신을 보면 돼요. 저도 이게 제 개인 저도 뭐 깨끗하게 다 사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하다 보면 하면서 이게 뭐 우리가 현금도 받고 저 국세청 조사도 받고 했어요. 네. 하면서 이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재명보다 지저분하게는 안 살았다 생각해요. 근데 이재명 그 재산 보십시오. 변호사나 천문학 교수도 재산이 안 줄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차명 투자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과연 배소연 씨가 이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가? 저는 안 된다 봐요. 이게 뭐 도저히 어떻게 소명할 겁니까 이거? 그러면은 그 배소연 씨를 정말 보호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럼요. 배소연 씨가 사라져버리면 모든 게 끝 아닙니까? 지금요. 지금 이게 결정적인 정인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 위례. 이 위례부터 자금을 모은 거거든요. 그 일당은 네. 선거 준비한다고. 네. 위례. 위례에서 이제 그 유한기 씨가 사라졌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장동에 그때 개발 1차장이지만 실무적으로 이게 김문기 씨가 다 했단 말이에요. 예. 대장동에 김문기 씨가 사라졌잖아요.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에, 물론 이제 그 실제 A 모 씨, 실제 그 의뢰한 사람 한 명은 있지만, 예. 그 한 명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병철 씨는 사라졌잖아요. 그 한 분 더 있어요. 변호사비고 그 대납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배소연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오히려 그 옆집 있죠. 이재명의 옆집에 그 사람 분 있잖아. 부부가 김모 씨죠. 남편이 그 성남 아트센터 부장으로. 예, 부장 있고. 부인도 이게 성남 그 산하기관에 센터장이거든요. 예. 이분들이 입을 열면 이게 큰일 나죠. 그 불법, 다 이게 그 선거 사무실은 공직선거법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에게 보호해야 됩니다. 지금 유동규 보세요. 유동규도 이게 두 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다 언론 보도는 나 있죠. 예.
근데 제가 전에 방송할 때처럼 유동균에게 이재명 일당한테 경고 차원에서 쇼다. 진짜 이게 죽으려고 했으면 죽었겠지. 근데 경고만 한 거다. 유동균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유동규도 위험을 하죠. 1심 선고되면 1심 선고 이제 임박했거든요. 감방에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나았겠죠. 감방에서도 그 옛날에 부산시장 안상영 씨도 그렇고 감방에서도 자살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감방에서도. 따라서 보호를 이런 핵심적인 배소연부터 보호를 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요 이번에 좀 그 돌아가신 김모 씨 있잖아요. 네. 이분을 빨리 그 구속했어야죠. 그러네요. 지금 이게 본인 카드를 이용해서 다 결제해주고 배송이가 취소하고 했으면 그게 국고 손실의 공범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리 저는 신병을 확보했으면 최소한 이게 안타까운 죽음만은 막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 경찰이 너무 무참고이냐? 그게 피의자죠. 공범 중에 공범이잖아요. 아니 제가 여기 개인 카드로 꺼놨고 이게 취소하고 법인 카드 엮고 그 동거하면서 다 알잖아요. 예. 그게 나라 돈을 빼먹는데 그게 불법이 아닙니까? 지금 이게 국정원장 전직 3명은 특활비를 이게 청와대 쓰게 했다고 다 구속시키 놨잖아요. 네. 근데 그 액수가 지금 이게 이재명이 더 많단 말이에요. 5억 5천.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물론 경찰이 엄청난 걸 발표한다 하니까 제가 그냥 기다려 봐야 되지만 이번에 그 돌아가신 분 때문에 저는 의외로 재산 부분이 크게 이제 문제될 수가 있다 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소연 씨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그럼 당연히 법화 수사 때문에 받은 모양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선거법 위반이다. 아, 근데 그게 법화입니다. 그 기자들이 잘못 쓴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아, 그래서 이상하다. 선거법에 보면요. 선거법에 보면 이제 그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서 유리한 사실을 허위로 하면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 다음에 불리한 걸 허위로 하면 7년 이하입니다. 근데 배소연이는 이재명이한테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재명이한테 그 법인카드 있잖아요. 예. 요걸 이게 그 자기가 부인했거든요. 허위 사실 유포잖아요. 결국 이게 이재명이한테 유리하게 해주려고 허위로 이게 사실을 기자회견했단 말이죠. 배소연이가 그때. 예. 그러니까 결국에 그 선거법 위반인데 실제 물어본 거는 너기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써놓고 왜 법인카드 안 썼다고 거짓말했니? 요거 허위 사실 유포로 수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카드를 제대로 썼냐 안 썼냐 이걸 다 조사하고 그걸 가지고 선거법으로 소환한 거고 그럼 이게 다 사건이 지금 합쳐진 거예요. 야, 지금 이게 경기남부청에서 모든 사건을 합치가지고 이게 집중 검사팀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카드도 조사했다. 왜? 카드를 불법 쓰고 안 썼다는 게 선거법이니까. 이게 똑같은 거로 수사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GH 합숙소 그 관련해서 좀 수사를 한 모양이구나.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왜 카드의 내용 중에, 초밥, 내용 중에 초밥, 샌드위치를 어디 갔느냐. 그게 다 옆집에. 옆집으로 갔다. 회의할 때. 그렇게 간 거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숨진 김모 씨도 성남에서 12년 동안 기무사 정보 요원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속된 말로 빠꼼이거든요. 그게 배소연하고 딱 엮인 것 아닙니까? 그런 뒷작업들을 이 김모 씨가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가서 다 조사가 되어 있고, 본인이 불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본인으로서는 엄청난 심적 타격을 받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재명 의원 얘기는 검찰하고 언론이 자기를 죽이려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못 살겠다 그렇게 했다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김모 씨가. 그럼 이재명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잘 모른다는 사람인데. 전에도 그런 적이 이재명 씨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유동규 씨가 언론에 아무 보도된 게 없는데 그때 그 잡혀가기 전에 자살을 하겠다 약 먹고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이재명으로서는 몰래 이렇게 정보를 받는 데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이래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성남시에서요 신상진 의원인데 그 핸드폰하고 다 조사를 했잖아. 예. 그 자료를 제가 항상 제일 먼저 봤거든요. 예. 그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핸드폰의 숫자에 따라서 권력의 크기가 나오더라고. 핸드폰 숫자 있잖아. 예. 이재명이가 8개 썼죠. 그다음에 정진사회가 7개 바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수행비서 뭐 5개, 4개 놓잖아. 배소연이가
9개입니다. 아, 배소연이가 9개를 썼어요? 배소연이가 이재명보다 더 위에 있는 거야. 이재명이가 8개인데 배소연이가 9개를 썼어요? 여기 이제 동 정진상이는 7개 쓰고, 그 밑에 뭐, 백모씨 수행 뭐, 5개, 4개더라고. 아. 5개, 4개도 많죠. 예. 배소연이가 킹입니다, 킹. 9개 핸드폰. 저는 엄청난 게 있는 거죠. 그거 없이 배소연이가 9번 핸드폰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일개 비서가 예. 공금으로. 그리고 이게 배소연이 월급으로 3억 3천이 나간 거예요. 이게 다 국고 손실로 경찰이 의율한 겁니다. 예. 배소연이가 한 번도 이게 제대로 출근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이게 문서를 만들거나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무과에 책상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월급은 나라 돈 주고 예. 이재명이 하고 김혜경이 하고 이게 개인 사노비로 쓴 거죠. 예. 공무원에게 공노비잖아. 공적 노비. 공복. 따라서 이번에 그 아마 이재명이도 지금 이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로 봐요. 저는 이분이 돌아가심으로서. 이분이 같네요. 이분이 배소연이하고 하여튼 동거녀 아닙니까? 내연녀.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은 배소연도 이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진짜 이분을 사랑하는지. 저는 이래 봅니다. 배소연이가 이 돌아가신 분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게 이재명을 더 사랑하는지 거기에 따라 이재명을 더 사랑하면 비밀을 지키려고 하겠지. 근데 돌아가신 분을 더 사랑하면 이재명이 그 폭로할 수도 있겠지. 그 배소연의 선택의 문제지만 뭐 설령 이게 배소연이가 침묵을 지킨다 하더라도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의 유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진실 규명하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자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미 경찰에서 다 확보했대. 돌아가신 분. 그런데 이분이 고민하다 돌아가셨겠지만 이 자료가 있는 이상은 저는 이제 배소연도 곧 이게 그 영장 구속이 되고 그리고 이게 바로 이재명으로 저는 간다. 이 사건의 주범은 김혜경이가 아니고 이재명이라 보면 돼요. 그 배소연에 대해서는 빨리 구속을 시키는 게 우선 아주 핵심적인 증인 참고인을 이 보호하는 거고 또 배소연 씨가 요 근래는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던데 백현동 초기 그 사건이 났을 때 배소연이가 거기에 관여했던 게 그때는 보도가 됐었어요. 그 후로는 어떻게 수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 숨진 김 씨가 경찰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의 진술은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재판이나 기소 이렇게 들어가서 재판하게 되면은 그런데 그 증거 능력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데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된 거라고 확인되면요. 증거 능력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무조건 없는 건 아니고. 아. 근데 예를 들어 뭐 경찰이 고문을 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회유를 하거나 이런 게 정황이 밝혀지면 증거 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이 진술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조서는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게 이제 전문 증거의 예외를 하거든요. 보통 이게 조서를 다 전문 증거라는 거예요. 전문 증거라는 게 뭐냐면 직접 법정에 놓아가지고 말하는 게 증언하는 게 아니고 네. 서류로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적어서 이게 내는 거 이걸 다 전문 증거예요. 피신 조서나 진술 조서가 이런 경우는 이게 원칙은 당사자를 법정에 불러내가 증인 세우고 선서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이분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이다 뭐 이런 경우는 도저히 못 불러내잖아.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그때 조사할 때 상황을 조사해가지고 과연 이게 고문이나 협박, 회유가 있었느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복잡하게 나중에 또 제기될 수 있는 거죠.